안녕하세요. 호떡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상상으로 만든 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연결해서 재밌게, 쉽고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윈딩, 바람에서 따온 윈딩 로드, 구불구불한 길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윈딩 플라워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둘째 단과 같은 색으로 이렇게 똑같이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색을 이렇게 다르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상상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 참고로 이 수세미실도 좀 굵은 애가 있더라고요. 얘는 좀 얇고 아마 털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굵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이렇게 얇게 표현되는 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5mm 바늘 사용했고요. 작은 사이즈의 코바늘, 꼬리실 감추는 데쓸 거고요. 가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수세미를 좀더 같은 디자인인데 작게 뜨고 싶으신 분은 5mm 바늘 말고 4.5mm나 4mm로 떠주시면은 디자인이 같아도 작게 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저는 레귤러 실로 뜨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에 짧은 실을 위쪽으로, 긴 실을 밑에 쪽으로 이렇게 걸치고, 긴 실을 짧은 실 위로 딱 포개서 잡고, 긴 실을 잡아서 이렇게 꺼내 오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집니다. 링.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이 첫째 단과 둘째 단은 지난번에 배웠던 팝콘 스티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슬을 한길 긴뜨기 대신에 사슬 기둥 한 개, 두 개, 세개 올리고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네번더 해줍니다. 실 꺼내서 하나, 둘, 세 가닥 중에서 두 가닥 먼저 또두 가닥 나중에 이렇게 뽑아주면 이게 한길 긴뜨기예요. 또한번 감아서 링 안에 넣고 실 꺼내서 두 가닥 먼저 또두 가닥 마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슬 기둥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를 해서 이 상태에서 바늘을 싹 뽑아서 여기 첫 번째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딱 넣고 빼놓은 이 코에 다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빼뜨기 해서 이렇게 합쳐줍니다. 이쪽 코와 이쪽 끝 코를 합쳐주는 거예요. 합쳐주고 실을 이렇게 좀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당겨서 하나, 둘, 세번 사슬을 떠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똑같이 팝콘을 또 만들어 줄 거예요. 한번 감아서 링 안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두 가닥 먼저 또두 가닥 나중 이렇게 5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개 했으면 또 이렇게 여기서 바늘 딱 뽑아서 이 처음, 한 길 긴뜨기 처음, 이 코에 바늘 딱 넣고, 이 마지막 코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서 끌어 당겨서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합쳐져서 볼록 이렇게 팝콘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자, 두 개의 팝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팝콘이 첫째 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자, 여섯 개의 팝콘을 똑같은 그 링 안에 걸어서 만듭니다. 한번 감아서 바늘 넣고 두 가닥 먼저 또 두 가닥 이런 식으로 또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를 해서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바늘만 빼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다 바늘 딱 넣고 바늘 끝에 코 여기다 다시 넣어서 실을 꺼내서 빼뜨기. 자, 또 팝콘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섯 개를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주시면서 만드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팝콘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 팝콘하고 연결을 해줄 건데 어떠 하냐면 지금 이렇게 구멍이 있죠? 첫 번째와 마지막 다섯 번째의 한길긴뜨기를 합쳐서 빼뜨기를 해줬는데 여기 사슬 라인이 이렇게 보이시죠? 사슬 라인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사슬 라인 생긴 이 구멍 여기에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주고 한 번 더 빼뜨기 하고 실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잘라주겠습니다. 색을 바꾸시지 않으실 분들은 잘라주지 않으셔도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딱 주고 여기 뒤에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꼬리실 얘는 감춰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끝난 여기 꼬리실은 첫 번째 단 마무리한 꼬리실은 굳이 지금 안 감춰주셔도 됩니다. 이 둘째 단 뜰 때 감춰집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링 만들 때 꼬리실만 조금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코바늘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좀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은 조금 길게 해서 돗바늘로 해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감춰주셨으면 잘라줄게요. 그리고 둘째 단 팝콘 하기 위해서 다른 색의 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홍색 쓸기로 할게요. 자, 이 꼬리실은 이렇게 딱 여기 사슬 라인 위에다 딱 놓고 지금 이 공간에서 팝콘을 떠줄 거예요. 한 공간에 팝콘 두 개. 첫째 단하고 똑같은 팝콘이 들어갑니다. 공간으로 바늘 딱 넣고 여기 처음 시작할 때처럼 실 딱 걸고 이번에는 링이 아니라 잡아 당겨서 매듭을 줍니다. 매듭 주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끌고 와서 사슬 하나 그리고 둘, 셋 올립니다. 그리고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네 번 더 해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아요. 한번, 둘, 셋, 꼬리실 이렇게 감추면서 셋, 넷 했으면 처음에 이 사슬 기둥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첫째, 처음에 시작할 때랑 똑같습니다. 하고 여기서 바늘만 빼서 처음 이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여기다
반을 다시 넣어서 실을 끌어내서 빼뜨기. 그리고 이렇게 모아주죠. 모아주고 사슬 하나, 둘, 셋. 똑같습니다. 첫째 단하고 사슬 3개 줍니다. 그리고 한번 가마김뜨기를 같은 공간에 5번 더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번 했으면 바늘만 빼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요에 코에 바늘 딱 넣고 여기 코에 다시 바늘 넣어서 실을 끌어내서 빼뜨기. 이렇게 팝콘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똑같이 또 주고 이번에 다음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한길긴뜨기 5개 또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개 했으면 또 바늘만 빼서 첫째 번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 딱 넣고 다시 이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어내서 빼뜨기. 그리고 접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실도 정리를 해서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또 같은 공간에 팝콘 하나 더. 한번 가마김뜨기 5개가 더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했으면 바늘만 빼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딱 바늘 넣고 이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어내서 빼뜨기. 팝콘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각 공간마다 팝콘이 두 개씩 사슬 세 개씩 주면서 만듭니다. 이렇게 똑같이 각 공간마다. 그래서 팝콘이 총 12개가 될 거예요. 처음에 첫 단에서는 6개의 팝콘인데 두 번째 단에서는 12개의 팝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두 번째 단 팝콘 완성해서 돌아오시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팝콘이 만들어졌죠? 여기 나머지 공간에 두개더 만들면 12개의 팝콘이 되는 겁니다. 자, 사슬 세개또 주고, 한번 가마김뜨기를 5번 이 다음 공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으면 바늘만 딱 빼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 바늘 딱 넣고 이쪽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에도 바늘 넣어서 끌어내서 빼뜨기.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한번더 만들겠습니다.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바늘 빼서 첫 번째 코에 딱 넣고 다섯 번째 코에 넣어서 실 끌어내서 빼뜨기 하고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그리고 역시 처음에 첫째 단 했을 때 마무리할 때처럼 여기 구멍 여기다가 바늘 딱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이번에는 요 고리, 이 꽃잎을 위한 고리를 만들 건데 같은 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공간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같은 색을 쓸 때는
첫 번째 단에서 두 번째 단 같은 색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으로 바늘을 딱 이 상태에서 딱 넣고 실을 꺼낸 다음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 공간 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슬 기둥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올려줍니다. 너무 빡빡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살짝 여유 있게 하나, 둘, 세 개를 올렸으면 사슬 세 개를 또 해줍니다. 하나, 둘, 셋 해주고 한 번 감아서 갱뜨기를 같은 공간에 해줄게요. 한 번 합니다. 한 번.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주고 이번에는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감아 갱뜨기를 한 번 하고 사슬 또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한 번 감아 갱뜨기를 같은 공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공간 안에 한 개 긴뜨기가 두 개씩 들어가는데 각 한 개 긴뜨기마다 사슬 세 개씩 주면서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주고 다음 공간으로 가서 한 개 긴뜨기를 한 번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하고 한 번 감아 긴뜨기를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공간 안에 한 개 긴뜨기가 두 개씩 들어가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사슬이 세 개씩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공간으로 두 개 했으니까 이번에 그 다음 공간으로 가서 한 개를 긴뜨기 한 번 해주고 매듭이 나왔네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매듭이 나올 경우에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꽃잎 뜰 때 감춰집니다. 자,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해주고 이왕이면 감추면서 뜨도록 해볼게요. 이걸 자, 이렇게 감추면서 하나, 둘, 셋 하고 한 개 긴뜨기를 한 번.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딱. 자, 안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공간마다 한 개 긴뜨기 두 개씩 하고 한 개 긴뜨기 사이사이마다 사슬 세 개씩 주어서 이 고리, 꽃잎을 위한 고리를 끝까지 만들어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각 공간마다 이렇게 두 개의 한 개 긴뜨기가 들어갔어요. 사슬 세 개씩 주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한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 개 긴뜨기 했으니까 사슬 세 개 하고 다음 공간으로 가서 여기 두 개를 했기 때문에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한 개 긴뜨기 하나 했으면 또 사슬 세 개 하고 또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사슬 둘 세 개 해서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사슬 3개씩 줬죠?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에서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딱 넣고 실 꺼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줄게요. 하고 실을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매듭을 주세요. 그리고 얘는 꽃 뜨면서 감춰질 거라 굳이 따로 감추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꽃을 위한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꽃잎 색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빨간색 꽃잎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 팝콘 있는데 이 공간 여기다 바늘을 딱 넣고, 지금 이렇게 V자로 한길긴뜨기가 돼 있죠. 이렇게 V자로 어디서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공간에 딱 바늘 넣고 이 V자 바깥쪽 왼쪽 V자 이 안쪽이 아니라 이 왼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다시 나와서 실을 매듭을 짓고 됐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슬을 준 다음에 다시 똑같이 바늘을 넣어서 실을 꺼내서 짧은 뜨기 해주시고, 지금 이 꼬리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이렇게 이 고리를 위한 이 한길긴뜨기 여기다 딱 놓고 꽃잎을 뜨면서 감추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 짧은 뜨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사슬을 한 개, 두 개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이 한길긴뜨기 여기를 고리를 삼아서 이 한길긴뜨기에 바늘을 이렇게 딱 넣고 실을 꺼내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고, 또 사슬 한 개 또 한 번 감아서 이렇게, 이 기법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고리로 한 기법은 카네이션하고 제가 유럽 장미에서 썼던 기법이에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고 또 사슬 한 번, 두 번 했죠. 요 사슬 두 개 올라간 거 말고 한길긴뜨기 두 번 했습니다. 사슬 하나 주면서 한 번 더, 그리고 또 사슬 한 번. 그러니까 짧은 뜨기에서 사슬 두 개 올라간 거 빼고는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사슬 하나, 둘, 하나씩 들어가면서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감아서 이번에는 이 위쪽 라인, 바깥 라인, 여기 사슬 세 개 줬었죠.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고리로 쓸 거예요. 이렇게 넣고 실 꺼내서 한길긴뜨기를 한번 하고 사슬 하나, 두 번째 한길긴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세 번째 한길긴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네 번째 한길긴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쪽에서는 요거 짧은 뜨기에서 사슬 두 개 올라간 거 빼면은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라면 요 위쪽 바깥 라인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일로 내려올게요. 사슬 하나 줬죠? 사슬 하나씩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한길긴뜨기 라인에다가 딱 걸어서 이쪽 올라갈 때랑 똑같이 한 개, 두 개, 세 개 합니다. 사슬 하나 주면서 하나, 둘, 셋. 보시면 짧은 뜨기에서 사슬 두 개 올라갔고, 한길긴뜨기 하나씩 세 개 주면서 사슬 하나씩 중간에 딱딱 다 넣었죠. 전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네 개, 그리고 또 세 개. 세 개 했으면 이번에 사슬 두 개 하고 짧은 뜨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공간에서 이 팝콘 이 공간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서 여기서 실을 꺼내서 짧은 뜨기.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처럼, 여기 처음 시작할 때처럼 팝콘 공간에다 바늘 넣고 이 V자 왼쪽으로 바늘 다시 빼서 실을 잡아서 꺼내서 짧은 뜨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 올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에 사슬 하나 주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사슬 하나.
둘 사슬 하나, 세 번째 사슬 하나.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쪽 사슬 세 개 이 라인에 바늘 넣고 네 개 해줄게요. 하나 사슬 하나, 두 번째 사슬 하나, 세 번째 사슬 하나, 네 번째 사슬 하나. 그리고 또 이쪽 V 라인 이쪽을 쫓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주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2개 주고 또 이 공간에서 이 팝콘 공간으로 이렇게 바늘 넣은 다음에 실 꺼내서 짧은 뜨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V자가 보이시죠? V자 있는 이 위에는 안 떠요. 여기는 안 뜹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여기를 뜨는 거예요. V자를 이렇게 따라서 직사각형 있는데 여기 뜨고 내려와서 또 일로 따라 올라가서 여기 뜨고 내려와서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V자에서 이 윗부분은 안 떠요.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했으면 또 여기서 다시 팝콘 공간으로 바늘 찔러 놓고 이 V자 왼쪽으로 꺼낸 다음에 실을 걸어서 빼서 바로 짧은 뜨기. 그리고 이 V자를 따라서 올라가죠. 사슬 두 개 올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사슬 하나, 두 번째 사슬 하나, 세 번째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사각형처럼 보이는 이 부분, 지금 이 V자 이 윗부분은 안 떴죠. 여기를 쫓아갑니다. 또 네 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사슬 하나 주고 또 V를 쫓아 내려오죠. V를 타고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했으면 사슬 두 개 하고 공간에서 팝콘 공간으로 바늘을 이렇게 놓고 실 꺼내서 짧은 뜨기로 연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쫙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구불구불 구불구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바늘 V 왼쪽으로 뺀 다음에 실을 꺼내서 짧은 뜨기. 사슬 두 개 올리고 이 V를 쫓아서 올라가서 여기 쫓아가서 V 타고 내려오고. 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두 번째 사슬 하나, 세 번째 사슬 하나. 왼쪽으로 타고 갑니다. 한길긴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사슬 하나 주는 걸 잊지 마시고. 넷. 네 개 했죠? 그러면 V 타고 다시 내려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 두 개 하고 짧은 뜨기로 연결. 연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V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바늘을 이렇게 V 왼쪽으로 빼서 실을 꺼내서 짧은 뜨기 하고 사슬 두 개 올리고 V를 타고 올라갑니다. 한길긴뜨기 세 번.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이렇게
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여기 갔다가 타고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가서 내려오고, 부위를 타고 갑니다. 이 부위 위에 있는 이 사슬 여기는 뜨지 않고, 이렇게 뜨지 않았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떠서 끝까지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위 윗부분 여기는 안 타고 가요. 각진 부분 이렇게 부위를 타고 내려가서 부위 타고 올라가서 옆으로 가서 다시 부위 타고 내려오고 여기 부위 위에 부분 사슬은 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떠왔어요. 자, 마지막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려왔으면 다시 V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걸려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V 왼쪽으로 바늘을 빼서 실을 걸어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2개 올리고 한길긴뜨기 3개에 사슬 하나 주면서 하나 사슬 하나 두 번째 사슬 하나 세 번째 사슬 하나 하고 여기 4개 사슬 하나씩 주면서 하나 둘 셋, 넷, 사슬 하나.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옵니다. V 타고. 하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사슬 두 개 주고 짧은뜨기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한 이 부분을 만났죠. 그러면 여기 둘이 떨어져 있죠. 얘네들을 합쳐줄게요. 처음 시작한 이 짧은뜨기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고 처음 시작한 짧은뜨기에 바늘을 살살 찔러 넣고 실을 빼서 그대로 빼뜨기 하면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꽃잎과 꽃잎이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실은 잘라줍니다. 그리고 매듭을 단단히 주시고 이 꼬리는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뒤쪽. 뒤쪽으로 데리고 갈게요. 뒤쪽으로 와서 매듭 한 번 더 주고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춰 주셨으면 처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앞면은 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앞면은 다 끝났습니다. 앞면 이렇게 구불구불 꽃잎이 구불구불 재미있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뒷면. 뒷면은 뒤로 딱 돌리고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팝콘 두 번째 단 팝콘 이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한길긴뜨기 뜬 라인이 딱 보이는 여기 구멍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합쳐지면 여기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이 구멍에서 시작을 할게요. 어느 곳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에 바늘을 딱 넣고 뒤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빼서 뒷면을 할 실을 갖고 오시는데
상상화니까 무슨 색을 결정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초록색이 아니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저는 민트색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처럼 실을 매듭을 지어서 딱 꺼내온 다음에 사슬을 한 개에 이렇게 감추면서 두 개, 세 개, 한길긴뜨기 대신에 사슬 세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해줍니다. 같은 공간, 같은 공간에다가 바늘 다시 넣고 실을 걸어내서 한길긴뜨기를 한번 같은 공간에 두번더 했어요. 그러면 한길긴뜨기가 세개한 셈입니다. 그러면 세 개를 했으면 사슬을 한 개, 두 개, 세개 주세요. 그리고 다음 팝콘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팝콘. 이렇게. 다음 팝콘 넘어가서 바늘을 다시 뒤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실 꺼내서 한길긴뜨기 세 개. 같은 공간에 세 개. 둘. 셋. 그리고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또 다음 팝콘으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또 사슬 한 개, 두 개, 세 개. 또 다음 팝콘으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세 개. 같은 공간에 세 개. 또 사슬 세 개. 그러니까 각 팝콘마다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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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런 식으로 완성해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팝콘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하고 사슬 3개씩 주면서 삥 돌아서 다 왔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한 여기 사슬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딱 넣고 빼뜨기로 연결. 자, 연결을 했으면 지금 요 가운데에 저기 한길긴뜨기 기둥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 딱 넣고 한번더 빼뜨기로 장소 이동을 해줬습니다. 해줬으면 지금 이 위에 보이는 꽃잎, 지금 한길긴뜨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보이시죠? 이 중간 두, 네개딱 중간 두 개, 두개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딱 넣고 놓고 실을 꺼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 방향을 앞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본인의 앞쪽으로 이꽃 앞면을 돌려서 보이게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빼뜨기를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그리고 사슬 하나 주고 다시 넣어서 짧은 뜨기
해주셨죠? 해주셨으면 지금 이 사슬고리 여기 세 개, 요 뒤에 세 개, 두 개의 사슬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감아서 같이 이렇게 같이 바늘 넣고 실 끌어내서 한 기린뜨기를 다섯 번, 한번, 두 번, 셋, 넷, 다섯. 다섯 번 했으면 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중간 고리에다가 바늘 딱 넣고 이번에는 이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 중간 코에다가 또 바늘을 딱 같이 넣고 실을 꺼내서 짧은 뜨기 또 한 번 감아서 긴 뜨기를 이 사슬고리와 이 사슬고리를 같이 이렇게 딱 넣고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여기 네 개 이 부분 뒤쪽에서 두 개와 두 개를 딱 벌리고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세 개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 바늘 또 넣어서 이렇게 짧은 뜨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감아서 긴 뜨기를 이 앞면과 뒷면 이 사슬 고리에 같이 걸어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여기 네 개 중에 두 개씩 딱 벌리고 가운데로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셋 중에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코에 또 바늘 또 넣어서 실 꺼내서 짧은 뜨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삥 돌아서 오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앞면과 뒷면을 같이 합쳐주면서 이렇게 떠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꽃잎도 열두 개, 그리고 여기 팝콘도 열두 개, 그리고 이 합쳐진 이 이파리 모양 얘도 열두 개. 다 열두 개 세트입니다. 마지막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떴습니다. 떴으면 여기 네 개 이 부분에서 두 개 두 개를 딱 바늘 갈라서 중간에다가 바늘 딱 넣고 이 뒷면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가운데 코에 바늘 넣어서 합쳐주면서 짧은 뜨기 그리고 또 여기 다음 고리 합치면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으면 처음 시작한 짧은 뜨기 여기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바늘 딱 넣고 실 꺼내서 빼뜨기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 수세미는 고리 필요하겠죠?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사슬 12개 줄게요. 취향에 따라서 좀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했으면 여기 처음 사슬 올라간 여기 짧은뜨기 이 부분에다가 바늘 다시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한 번 더 빼뜨기 하고 실을 잘라줄 텐데 이 작은 사이즈 코바늘로 꼬리실을 감추실 분은 짧아도 되는데 독바늘 쓰실 분은 좀 길게 잘라주세요. 저는
작은 사이즈의 코반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매듭 단단하게 주시고 뒤로 돌려서 실을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매듭 주고 이 부분 한길 긴뜨기 할 때 고리에 걸어서 했던 여기 바늘 넣고 실을 쫙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잘라주십니다. 매듭을 한 번 더 줬기 때문에 단단해요. 자, 그러면 윈딩 플라워 완성되었습니다. 이쪽이 뒷면 그리고 앞면. 꽃은 이쁘게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겠고요.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